안녕하세요, 노캠입니다. 캠핑하면서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은 하셨을 겁니다. 우중캠 하면서 빗소리는 듣고 싶은데 텐트는 안 잦았으면 하는 생각 한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고민을 해결해 줄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리산 자양보 오토 캠핑장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예약 방법을 보겠습니다. 검색란에 자양보 오토 캠핑장 검색해 주시고요. 홈페이지 예약과 네이버 예약이 있는데요. 네이버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녹화 기준 한 달 반 뒤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약 가능한 사이트들이 있지만 마감된 사이트도 많네요. 우선 13번 사이트를 예약해 보겠습니다. 예약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사이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예약은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위치 정보를 보겠습니다. 광주 광역시 기준 1시간 50분 거리이며 경남 산청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도로가에 있다 보니 차량 운행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이트 정보를 보겠습니다. 우리 텐트를 보호해줄 타프 사이즈는 7m에 4.5m이며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타프 밑에 데크 사이즈를 보면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타입은 4m에 6.3m, 두 번째 타입은 4m에 6.5m이며 높이는 3m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리빙쉘 텐트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입실은 오후 2시며 퇴실은 12시입니다. 영상 및 추천 사이트를 보겠습니다. 저는 파쇄석 사이트를 예약했는데요. 파쇄석 사이트 경우 당일 위치 배정을 해줍니다. 원래 계획은 가족과 오기 위해서 넓은 파쇄석 사이트를 예약했는데요. 아이들과 영캠은 한 주 쉬기로 해서 솔캠으로 왔습니다. 솔캠이다 보니 오랜만에 차박 텐트로 피칭했습니다. 모빌리티 A4 차박 텐트 설치도 편하고 좋네요. 제 사이트는 이 정도 위치가 되겠네요. 이쪽 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조용한 걸 원하시면 이쪽이 좋습니다. 파쇄석 관리는 잘 되어 있었습니다. 파쇄석 같은 경우 오는 순서대로 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자 한 개만 있으면 외로우니 하나 더 세팅했습니다. 바로 앞에 개울가가 있어서 아이들 놀기 참 좋아 보입니다. 매점인데요. 각 얼음 제빙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정말 유용하겠더군요.
전자레인지 2개, 토스트기가 있습니다. 음료수부터 생필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캠핑장 가장 좋은 점은 비가 와도 불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파쇄석은 안 되지만요. 날이 어두워지면 통로에 조명이 켜집니다. 하프데크 자체에도 조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녁에도 간간이 차량이 지나갑니다. 8번 사이트인데요. 관리실이 가깝지만 도로가 바로 앞이라 소음이 있습니다. 타프 데크의 경우 각 사이트별로 별도 전원이 있습니다. 관리실 뒤편에 미니 축구대가 있습니다. 관리실 옆에 분리수거와 화롯대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앞에 호스로 화롯대 세척을 했습니다. 장작도 별도 판매합니다. 야외 개수대는 온수가 안 나오며 실내용 개수대는 온수가 나옵니다. 우레탄 창이 사이트별로 있어서 개방감이 좋았습니다. 더울 때는 옆에 창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데크 위에서 불멍 해도 되지만 화롯대 받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17번 사이트인데요. 이쪽 자리도 뷰가 괜찮습니다. 18번 사이트인데요. 앞에 전봇대가 있지만 양호합니다. 16번 사이트인데요. 뒤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번 사이트인데요. 관리실이 가깝습니다. 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번 사이트인데요. 관리실이 매우 가깝습니다. 13번 사이트인데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12번 사이트인데요. 관리실이 앞에 있습니다. 11번 사이트인데요.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추천 사이트입니다. 아이들 방방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10번 사이트도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추천 사이트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온수 개수대가 앞에 있습니다. 9번 사이트인데요. 개수대가 매우 가깝습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3번 사이트입니다. 개수대가 매우 가깝고 비교적 조용한 사이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방감이 좋은 뷰입니다. 22번 사이트입니다. 뷰가 좋고 개울가로 바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이트 선택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빗소리는 듣고 싶은데 텐트는 비에 젖지 않길 원하십니까? 그럼 자양보 오토캠핑장 어떠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